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3년 9월 30일 토요일 비행 영상입니다. 자, 아침 일찍 나와서 오전 기상을 확인하고 12시 전에 서편으로 올라왔어요. 오전에는 계속 동풍이 불었고 이제 예보상 북서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편으로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 급한 분들이 먼저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행 도중에 비도 살짝 내렸습니다. 레전드 형님하고 고무다라이님이 비를 맞았어요. 저는 이제 비를 피했다가 이 서풍인데 남서풍이 계속 불어가지고 기다렸다가 바람에 살짝 돌을 때 이륙을 합니다. 추석 연휴 비행인데 지금 가을이면은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계속 하층 구름이 안 끼는 것으로 예보가 돼 있었는데 하층 구름이 꽉 끼고 고도도 안 올라가고 추석 연휴 비행이 완전히 당했어요. XC도 못하고. 자, 타원님 보이고. 이제 피플도 이륙해서 지금 리치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리치를 탑니다. 해가 좀 바짝 나오면은 구름까지 올라갈 텐데 고도도 안 올라가고 바람도 이제 남풍이고 남풍이면 측풍이죠. 그래서 리치 타기도 힘들고 간간이 이제 서풍으로 올라올 때 그때 이제 고도를 살짝 올리는 건데 산 능선 위 바로 겨우 올라타서 리치를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지겹게 타다가 이제 저 널찍한 동편으로 건너가서 뚝방 사면에 이제 랜딩을 하게 될 겁니다. 어제도 그렇고 예보상 이렇게 좋을 곳으로 나왔는데 예보가 예측이 되지가 않아요. 올가을은 참 가을 같지가 않습니다. 리그전에서도 그렇게 기상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비행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구름 꽉 끼고 비도 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행한 게 어디예요?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남풍인데 이제 저는 그냥 바로 돌아다갑니다. 남풍이면 지금 왼쪽으로 돌아다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돌아다가게 되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다가면은 지금 남풍이면 이쪽 능선으로 돌아서 저 동편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리가 멀고 아직 벼도 다 안 됐기 때문에 착륙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방향이 이쪽이에요. 요 능선을 타고 넘어가는데 이제 약간 글라이더가 나갈 때 흔들려요. 그래도 뭐 그렇게 센 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겨우니까 바로 돌아서 나갑니다. 나가서 동편에 착륙하고 다른 분들도 돌아 나와서 고도를 조금 올린 다음에 돌아 나와서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올 추석 비행은 이렇게 완전 망했어요.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계속 비행은 했습니다. 계속 짧게 편집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비행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나레이션으로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고 별 내용 없습니다. 리치 타다가 내린 거예요. 자, 바지 안에 팬티 있는 원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